감히 한국을 갖다 붙여. 최근 중국에서 미국 내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에게 강도 높은 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비난에서 멈추지 않고 하버드대 로스쿨 차석에 잘나가는 로펌 6년차 변호사인 그녀를 중국인이라고 우기고 있었죠. 이 소식에 참다 못한 해외 네티즌들은 그래봤자 중국은 한국 미치야 크크 라며 참교육에 들어갔다는데요. 한복, 김치, 태권도 등 한국 것만 보면 눈이 돌아 자기 것이라 우기던 중국이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좋은 것만 보면 중국 것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디올이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베꼈다고 주장하던 중국은 최근에는 루이비통이 전통 문양을 베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자신들이 원조라는 중국의 억지. 그런데 보수적인 기성세대만 그런 줄 알았던 이 행보는 오히려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심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내 언론이 중국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그들은 한국에 대한 인상은 괜찮은 편이지만 중국의 문화를 베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국이 조금만 겸손하게 중국을 배우고 베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며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는데요. 대학 교육까지 받은 지식인들이 내놓은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적반하장인 태도였습니다. 베끼는 사람이 그만 베끼라고 주장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 게다가 얼마 전 중국인들은 버젓이 미국에서 잘나가는 한국계 변호사를 중국인이라고 주장까지 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26일 공개된 넷플릭스 새 드라마 파트너 트랙은 보수적인 미국 유용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되려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의 도전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한국계라는 설정답게 간간이 나오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까지 나와서 요즘 한류에 빠진 해외 시청자들의 흥미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에 힘입어 파트너 트랙은 전 세계 공개 이튿날 미국에서 5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했는데요. 사실 파트너 트랙은 헬런 완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와 달리 원작 소설 속 주인공은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게다가 한국 문화가 아닌 중국 문화가 은연중에 녹아있죠. 드라마와 원작이 완전히 반대인 상황. 한국 문화도 자기 것, 다른 문화도 자기 것이라는 중국에 해당 소식은 입에 거품 물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은 왜 한국인으로 설정한 거야? 또 한국이 로비했나? 어딜 한국인이 중국인 자리를 대체하는 거야? 나 참 어이가 없네. 이 드라마 망했다. 크크. 라며 매우 불쾌함을 드러냈는데요. 거기에 주인공 역을 맡은 아덴조 역시 찐 한국계 배우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분개했습니다. 중국이 나름 열받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우습게도 중국에서는 해당 드라마를 시청할 수 없는데요. 중국에서는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도 중국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청했죠. 그러니 넷플릭스에서는 자신의 콘텐츠를 보지 못하는 중국을 전혀 신경 쓸 이유도 배려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 한국은 극진히 모셔야 하는 귀인이었는데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쏟아지는 지금 넷플릭스는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대거 확대한 것은 물론 한국계 미국인을 주연으로 한 콘텐츠도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 역시 주연을 중국인보다 한국인으로 해야 흥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파트너 트랙 원작을 드라마로 제작하면서 주인공을 한국계 미국인으로 바꾸었고 덩달아 주인공의 가족들도 한국계 이민자로 바꾼 것입니다. 거기에 중국어, 중국 문화의 빈자리도 한국어, 한국 문화로 대체해 한류 콘텐츠를 사랑하는 이들을 제대로 노렸죠. 문화를 뺐다가 국적 뺏길 위기에 놓인 중국. 자신들보다 아래로 생각하는 한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자신들의 위에 있다 보니 중국은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은 이렇게 자신의 주장이 안 먹히거나 한국이 반박하면 우리에게 경제보복으로 무력을 사용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기분을 맞춰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미국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법안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 의회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고 중국과의 군사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내용 등의 대중견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미 하원에 따르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복한 것 등을 경제적 강압의 예시로 들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6년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자 한국의 문화상품, 가정용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롯데마트를 폐쇄하면서 한국은 2017년에만 총 7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죠. 법안은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에 중국 경제적 강압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대표는 해당 태스크포스로 하여금 중국의 경제보복 현황 및 미국이 자국 및 동맹 파트너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응할 경제 외교적 도구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해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죠. 미국의 국방 안보 예산과 정책 기조 등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은 상하원 처리 이후 다시 양원의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화되기 때문에 일부 변경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중국의 동맹국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내용만큼은 큰 변경 없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이 뿌려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이번만큼은 모두가 하나 된 것 같은데요. 미국 의회가 중국의 제3국에 대한 경제보복에까지 직접 관여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기는 전례를 찾기 힘든데 그만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상원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NDAA에는 국방부 내에 중국 군사 문제를 전담하는 통합대응팀을 설치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법안에 따르면 대응팀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의 다른 기관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즉, 미국이 향후 대중군사 대응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거라는 소리인데요. 앞으로 중국이 찍소리라도 내면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한국을 받쳐줄 것이라는 거죠. 소국이라 하기에는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에는 사람들 속이 좁으니 중국이라 부른다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딱 대변해주는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남에게 씌우며 어떻게든 남의 것을 뺏으려는 중국. 시대를 역행하는 그들이 모두를 적으로 돌리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한국도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킵시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